피부과 의사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를 백옥같이 하얗게 주름 없이 팽팽하게 만들 수 있나 라는 물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젊은 피부를, 어떤 사람은 나이 든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알면 바로 그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피부 노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노화된 피부는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든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생리적인 노화와 외부 환경에 의한 후천적 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리적인 노화는 이미 유전자에 다 써 있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는 한 2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로 뭐 환경적인 요인, 햇빛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담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후천적으로 외인성 노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그중 중요한 것이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 28년간 배달트럭을 운전한 미국의 69세 남성의 얼굴이 나옵니다. 보시면 차창을 통해서 자외선이 왼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얼굴에 닿아서 저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왼쪽 얼굴만 진피와 표피가 다 붕괴되어서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일란성 여자 쌍둥이의 예가 굉장히 쇼킹한데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당 자외선을 더 많이 쪼인 쪽에 자매에서는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광노화 현상인 잡티, 검버섯, 주름, 일광 흑자 같은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한 생체 나이가 한 11살 정도 더 많이 들어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네, 피부 노화는 햇빛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는 매 순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활성산소종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산화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햇빛을 쪼인 지 한 15분 이내에 이런 활성산소종이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세포막과 세포 안의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갖가지 성분들이 다 산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노화에 따라서 이런 산화 손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면서 광노화가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타나게, 주름살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광노화로 인해 가장 흔히 나타나는 피부 현상은 기미, 일광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미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더 심해지거나 다 치료가 됐다가도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혹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피임약을 먹거나 그럴 때 기미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해서 폐경이 되면 또 저절로 좀 완화되기도 하는 질환이 기미가 되겠습니다. 일광 흑자나 그런 기미 같은 것은 편평하기 때문에 색소 치료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일광 흑자의 경우는 색소 치료 레이저를 펑펑펑펑 쏘는 레이저를 한 몇 번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이건 보통 표피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 간단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데, 반면 기미는 표피와 진피 사이의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색소 레이저 치료를 세게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지거나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아주 살살, 멜라닌 색소는
파괴하면서 멜라닌 세포 자체에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광량으로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를 수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런 레이저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인위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꼭 매일 일생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발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비타민 D 부족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B 부족보다는 자외선 차단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 그러니까 피부가 붕괴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잡티가 생기고 기미, 뭐 검버섯 생기는 것 외에도 피부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고요. 또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열심히 바른다 해도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발이나 다리를 통해서도 뭐 일주일에 한 10분씩 3번 정도 산책만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비타민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서 비타민 D 부족이 염려되는 분들은 그것을 비타민의 형태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서 제일 이 지탱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층이 진피층인데요. 그 진피층은 거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전체 무게의 70% 정도가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붕괴가 되죠.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고 또 피부뿐만이 아니라 근육에 있는 근내막 그리고 인대를 구성하는 게 다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게 점점 분해가 되면서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이렇게 결이 생겨 보이는 것이고요. 피하 지방층 또한 줄어들어서 통통하던 얼굴이 점점 지방세포의 구획이 좀 세포 사이가 넓어지면서 그 얼굴에 주로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도 생기고 턱선도 처지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 모양 자체도 약간씩 변화를 합니다. 주름 개선에는 뭐 비싼 돈 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충분히 촉촉해지면 잔주름이 즉각적으로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부의 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침 저녁 두 번 다 비누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물로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밤 사이에 노폐물이 얼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 세안을 미지근한 물로 끼얹는 모양을 하면서 비누 세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월을 톡톡 두드려서 얼굴에 물기를 가볍게 닦아주신 후에 아침에 보습크림 혹은 로션 같은 걸 얼굴 상태에 따라서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화장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전체에 한 5분 간격을 두고 발라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흡착이 된 후에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겉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분이나 그런 색조 화장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보습제는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의 피부 수분도를 검사해봤습니다. 화장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손등 부위에서 수분도를 측정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촉촉한 피부의 20대와 달리 60대 여성은 집중 관리를 요하는 건조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보습제를 바른 후 다시 한번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나자 건조했던 피부가 확연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습제 사용은 노화를 막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면 주름살이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피부 세포가 다 물에 수화가 되면 그만큼 통통하게 불어서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즉각적으로 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신경독 단백질이죠. 그래서 얼굴에 주사를 놓으면 그 부위에 표정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주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을 펴는 미용 시술로 이용을 하는데요. 주로 얼굴 중에서 이마나 눈가 주름살, 미간 주름, 코 찡긋
찡긋할 때 이렇게 생긴 주름살 같이 얼굴 위쪽의 주름살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입 쪽은 잘못 놓으면 이제 침을 흘리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미소를 못 짓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눈가에도 너무 눈 가까이에 놓게 되면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약간 사무라이 눈썹처럼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의 치료 효과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겨도 역시 부작용 또한 일시적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산 크림인데요. 흔히들 비타민 A 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질은 원래 여드름 치료용으로 개발이 된 연고인데 바르다 보니까 희한하게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어서 요즘은 주로 광노화를 치료 혹은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크림은 피부 암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부가 노화되면 건조하고 염증이 생기는 건 물론 주름이 생성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A입니다. 피부 세포에서 대사되는 비타민 A는 피부에 흡수될 때 유도체인 레티노익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레티노익산이 표피와 진피에 관여하게 되면서 노화로 인해 소실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타민 A 크림의 효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미백은 물론 탄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칫 과용하거나 사용법을 잘못할 경우 심한 피부염과 착색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A 크림이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아침에 바르지 마시고요. 아침엔 발라봤자 어차피 햇빛에 의해서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비누세수를 하신 후에 바로 제일 먼저 맨 피부에 바르시는데요. 처음에는 면봉에 한 콩알만큼 작게 묻혀서 얼굴 전체에 구획별로 이마, 뺨, 코, 턱 등에 균일하게 한 겹을 얇게 입힌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요. 처음에는 눈꺼풀과 입술 주변을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바를 때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해서 벌겋게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부작용을 막으려면 피부가 연약한 점막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얇게 바르신 후 한 5분 정도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보습크림을 얼굴 전체에 듬뿍 발라주시면 이런 초기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